영상으로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한 달여 넘게 물가를 가지 못해서 영상이 굉장히 늦은 점,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납니다. 강풍이. 예, 오늘이 바로 이제 그 태풍 링링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지역권에 지금 들이닥쳐서 예, 지금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초속 20m가 넘습니다. 엄청난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버드나무도 꺾이고 시내권 이런 데로 나가보면은 산판도 떨어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와중에도 제가 영상을 계속 못 올렸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을 극복을 해서 호재로 바꿔서 월척급 그 이상급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거를 영상에 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. 오늘 바람이 지금 엄청 부는 상황인데 제가 일부러 일전에도 촬영을 했던 곳인데 바람이 타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곳을 찾았는데요. 큰 강가에 홈통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런 아담한 곳입니다. 이것도 물론 바람이 타기는 타는데 바깥쪽보다는 바람이 훨씬 더 덜하죠. 그래서 물의 유속과 바람에 의해서 물이 흐름이 약간 멈춰져 있는 곳, 예, 이런 곳은 붕어가 저 강한 바람을 피해서 들어와서 은신했기 딱 좋습니다. 예, 분명히 저 물 밑에 붕어들이 은신을 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은신해 있는 애들 바로 앞에다 모기를 떨어뜨려줘서 낚아내는 오늘은 그런 맥을 잡아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대편성을 하고요. 짧지만 잠깐의 짬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5분 정도 걸릴 거를 오늘 진짜 한 25분 걸렸네요. 바람이 많이 불고 평소와 다르게 오늘 긴 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더 힘들었습니다. 발 앞보다는 반대편 물이 약간 죽는 자리 그 자리에 대를 넣다 보니까 오늘 뭐 짧은 데가 2, 4대부터 3, 3대까지 총 5대가 들어갔고요. 오늘 뭐 마리수보다는 좋은 녀석 한두 번 입질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낚시의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 뭐 앞으로 길게 해봐야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인데요.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찌를 기가 막히게 올리네요. 예, 좋습니다. 월척은 좀 안 되네요. 예, 월척은 좀 안 되는데, 뭐 이 녀석 뭐 한 9치도 됩니다. 예, 아주 멋진 무가입니다. 예,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. 자,
비가 계속 오다 안 오다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를 좀 닦다가 예 찌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. 예 툭툭 치고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예 8치급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. 예 이 녀석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가면 갈수록 시야이 작아집니다. 이것도 뭐 한 7치, 6치, 7치 될 것 같은데, 예, 바로 놔두고, 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지금 태풍이 위쪽으로 이제 많이 북상을 한 것 같아요. 바람이 아까보다 확실히 많이 죽었습니다. 시간이 더 되면 뭐 밤낚시도 해보고 하면 좋은데 시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조금 전에 나온 거 7치 한 마리도 포함해서 뭐 9치 한 마리, 7치 두 마리 이렇게 얼굴을 봤습니다. 조금 아쉽습니다. 월척급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큰 씨알들은 안 나오고요. 예, 그래도 이 태풍, 강풍이 부는 와중에 붕어를 3수 얼굴 본 걸로 만족을 하고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조만간에 멋진 물가에서 또 아름다운 또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유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